혹시 다 제롬 짐이야? 아니야, 반반이야, 반반. 제롬이 또 궁금해. 이거 약간 What's in my bag인데? 나 조롱이도 앉아서 소개하자. 제롱아, 너, 넌 뭐 챙겼어? 뭐 챙겨왔어, 제롱이? 이거는 내 카랑 이건 내 거. 제롱이 장난감 있네. 제롱이 좋아하는 거. 응, 장난감 챙겨야지. 근데 그거보다 더 그 왓츠인마이백 어떻게 하는 거지? 아니 그냥 다 꺼내. 그래. 그럼 이거는 어디다 꺼내? 여기다 꺼내? 아니 뭐야? 저기요. 여기 제로이 장난감, 제로이가 좋아하는 거. 이 제로이 옷, 뭘 좋아할지 몰라서 두 장.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제로이가 골라서 입어야겠네. 이거 제로이 잠옷. 제로이 우비 혹시 몰라서 두 개. 제로이 수건. 제로이 칫솔 치약. 제로이 기저귀. 제로이 간식. 제로이 음료수. 제로이 껌. 제로이 간식. 제로이 밥. 끝. 와, 제롱아. 아, 짐이 얼마나 줄까? 많네. 그래, 앉아봐봐. 이거 하나 줄게. 제롱, 제롱, 앉아. 얼굴. 얼굴 대신 먹어버렸어. 우비를 입힙시다. 우비를 입고 나가자. 제롱이 1박 외출짐. 나보다 옷 많아. 제롱이 1박 하려면 요 정도는 챙겨야지 1박 할 수 있어. 맞아. 아,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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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떻게 이런 생명체가 다 있어요. 아이고, 귀여워. 우리 애기는 우비를 입어도 귀엽고, 걸어도 귀엽네. 큰한테 가봐. 재롱아. 예쁘니. 예쁘니. 아이고 예쁘니. 일로 오세요. 오이. 제롱이 진짜 작고 소중하다. 소중해. 그래도 신나가지고 다행이다, 그치?
아이고 신났어. 신났어. 안 했니? 근데 재롱아 핸들에 손 얹어봐. 그것만 하면 돼. 핸들에 손 얹어. 손. 손. 어, 아니 얼굴. 오. 혼자 내려줘 내려줘 재롱이. 어 이거 트램펄린이다 트램펄린. 재롱아 트램펄린 해볼래? 어 우와 강아지형인가봐. 어 천재롱 이게 이상하다 천재롱 이상하다 천재롱 이상하다 천재롱 천재롱 이상하다 이상 재롱이 천재롱 이상하다 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아유, 잘했어, 우리 애기. 우리 애기 못하는 게 없어. 똑똑해, 똑똑해. 좋았다. 완전 신났네. 여기 잘 왔다. 무슨 작은 아기 생명체 같아. 와, 귀여워. 재롱이 너무 귀엽다. 비가 너무 많이 와. 들어갈까 일단? 가자. 집에 가자. 들어왔어. 꼭 벗겨줄게. 얼굴 많이. 왜? 얘 봐. 지금 껌 달라고 압박 주고 있어. 그치? 껌을 줄게요. 알았어, 알았어. 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천재 같지? 그래, 그래, 앉아. 그래 고기 앉아서 먹어라.
맛있지? 나중에 또 맛있는 것도 줄게. 2차 간식으로. 잘 먹었어. 잘 먹었어. 아까보다 표정이 좀 좋지? 응. 역시 한국인은 밥심. 밥심 하니까 귀가 날겠잖아. 제로이 밥심? 너도 밥심? 큰나도 밥심. 왜? 너도 비빔면 먹고 싶어? 뭐 먹고 싶은데? 안아달래. 안아줘? 어이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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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에 그거 뭐야? 어디서 묻혀서 왔어? 이게 뭐야? 나뭇잎이야? 너 어디 갔다 왔어? 너 여기 갔다 왔지? 어? 여기서 뭐 했어? 이거서 이거 흙탕물 얼굴에 묻었나 본데? 이거 봐, 재롱이 발자국 있어 지금. 야, 햇살과 그레텔이야? 네 놈의 흔적을 다 알고 있다. 재롱아, 얼굴 봐봐. 진짜 장난꾸러기 같다. 천방지축. 어리둥절. 천둥 벌거숭이. 지금 짱구 하는 거 아니었어? 마음이 안 맞네. 짱구가 뭐야? 천방지축, 어리둥절. 빙글빙글 돌아가는. 난 짱구 만화 본 적 없어. 너 짱구 어디서 봤어? 추니버스도 안 나오는데. 그냥 인터넷에서. 근데 난 생각해보니까 짱구를 한 편을 제대로 다 본 적이 없어. 우리는 공중파밖에 안 나와가지고 나는 짱구 그런 거 못 봤어. 그래도 그 노래는 너무 유명하잖아. 내가 아는 노래는 그런 거밖에 없어. 피카츄라 이츠 파이리. 소시지 한번 먹어볼까? 안 떠드니까 눈이 동그래졌어. 떠드니까 다시 눈을 감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재롱이 심리를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대화한 거를 좀 녹음을 따놓고 나중에 이제 옆에서 이렇게 틀어놔 줄까? 백색 소음으로. 백색 소음으로. 그냥 잠깐만 조용히 해봐. 눈 동그래졌어. 다시 강아지들이 좋아하는 뭐 그런 거 ASMR인데 우리 그냥 백재롱이 좋아하는 저기 ASMR 해가지고 우리 거를 녹음해가지고 한 3시간짜리를 만들어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틀어놓는 거지. 그러면은 재롱이 이제 정서에도 좋을 거고 좋은 거 같아. 예를 들면 재롱이가 뭐 비가 와가지고 불안해할 때는 재롱이 옷장에 들어가면 그 앞에 틀어놓는 거야. 우리가 말하는 거를. 그러니까 3시간 동안 계속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 막 그러면 깼어요. 나 끝나면 계속 떠들 수 있어. 내려가고 싶어서? 누나 안 내려갈 거야. 재롱이 언제부터 기다리고 있었어? 누나 찾았어. 누나 찾았어.
빵. 잘 잤어? 뭐라고 막 오물오물 말하네? 아 귀여워. 지렁 물놀이 좀 하다 갈까? 아닌가?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오리배 출발합니다. 두둥 두둥 두두둥 두둥 갑니다. 조심하세요. 두둥. 재밌겠다. 재롱이 너무 얌전하게 잘했는데? 약간 이 느낌 즐기고 있는 것 같아. 아 웃겼어. 재롱! 안 돼요. 그거 먹는 거 아니야? 재롱, 재롱, 가자. 누나 간다. 재롱 누나 간다. 재롱아 누나 간다. 재롱 누나 간다. 안 먹히네. 그쪽 아니야? 재롱, 이제 간식 먹자. 간식 줄게. 간식도 안 먹히네. 재롱. 자유로운 강아지가 되었는데? 응, 시골 왔을 때처럼. 냄새 맡으니까 좋나봐. 뭐 먹지만 않으면 되지. 비가 부슬부슬 날려서 괜찮다. 재롱이 수영장 들어가려고. 재롱이 그냥 들어왔어? 잠깐만 있어보자. 재롱이 발 닦여라.
아이 귀여워 우리 애기 다 놀았어.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우비를 입혔는데 결국에는 어. 이게 좀 또 나갔어? 재롱아 근데 집에 가야 돼. 우리가 지금 이제 집에 가야 되거든. 여기 기억이 좋았네. 그러니까 재롱이 여기 좋았나 봐. 응. 재롱이 근데 혼나서 우리 집에 우리가 집에 가야 돼 재롱아. 다음에 또 오자. 네. 아이고 좋았어. 잡았다. 그게 좋았어? 재롱아. 기분이 그렇게 좋아? 다행이다, 그지? 갑시다. 가자, 가자.